하시고 그 후로 그 많은 작품들에서 이른바 그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의 후일담이라고 얘기들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다뤄오셨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대학 시절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그 좀 특별한 대학 생활을 보냈을까, 어떤 대학 생이었을까,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대학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후일담을 쓴 게 아니고 그 당시고서는 그때 현재의 이야기를 쓴 거죠. 첫 번째 그 등단작에서는 저는 다 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그 소시민들까지 하다못해 자기 집 한 칸, 연립주택 한 칸 마련하는 것도 도박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회 모습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작품집이 빈집인데요. 빈집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회 문제를 여성으로서 고민하는 그런 그걸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. 대학교 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.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주변에서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. 대학교 때를 생각하면 저는 술 마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반은 뭐 법적이나 법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 뭐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이런 것은 물론이지만 제가 포착했던 점은 제 안에 있는 그런 그 아주 내면화된 여성 여자라는 거 있잖아요. 여성성이 나쁜 건 아닌데 왜 수동적이고 이런 면이라면 제 안에서 그거를 더 많이 보았고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. 네, 그러니까 그거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부엌에서 보면 이게 하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떨쳐버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나의 부엌문을 꽝 닫고 이렇게 부르 혼자서 떠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 이분은 이게 무엇이냔 말이죠. 이렇게 지켜야만 하는 내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에서 나를 주는 거죠. 나를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이었고, 세 번째에서는 이제 뭔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, 나를 다 버리면 없어지잖아요. 이런 거랑 똑같이 다 같이 섞여버리잖아요. 없어지니까, 트로 잡고 쥐고 있던 그런 나도 아니고 다 그냥 줘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의 그 개체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과정을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다른 책에서도 빈집이라든가 그리고 난쟁이 나라의 국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금만 하면 우린 다 없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? 저는 그게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개인이라는 이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.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부터 출발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뭐 자유로운 인간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건 간에 여자건 남자건 간에 인도를 가게 된 이유는 인도라서 간 게 아니고요. 한국에서 떠나 있고 싶었어요. 근데 일단 기본적인 이유로는 제가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.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요. 예, 그 용광로 같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도가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좋은 경험이 됐어요. 그때 그 저한테 그
잘해주신 뭐 그분들 생각이 나고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. 참 고마워요. 사람은 다 마찬가지잖아요. 어디 가든지. 제가 거기 가게 된 거는요,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거기 작가를 한 명 파견을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가게 돼서 그 작가회의 파견 작가로서 간 거고,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하고 같이 일원이 돼서 같이 일을 했던 거죠. 소감이 힘들죠. 갔다 와서,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뭐 저기 뭐 해일도 나고 지진도 나고 막 해도 어떻게든 세상이 굴러간다고 생각이 되잖아요. 여기 이렇게 있으면. 근데 거기 가 있으면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저는 그 왜 이렇게 막 저기 빨리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. 거기 갔다 와서는 정말 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안 망하면 더 문제가 아닌가. 왜냐면 이렇게 부당하게 그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.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이 정도 이렇게 굴러가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디선가 전쟁은 벌어져야만 하고, 그걸 당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되는 거죠. 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되면 망할 거고 안 망하면 더 문제고. 왜냐하면 이렇게 어딘 가서 누군가를 피를 흘리게 하면서 유지되는 세상이란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.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. 그걸 막기 위해서 딴 거는 좀 밀어두더라고. 일단 그걸 막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그때 같이 다녀온 친구들도 갔다 와서 이제 막 고민이 되죠. 도대체 이거 뭐 굉장히 고생 막 그런 거 보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 되는데, 우리야 그렇다고 쳐요.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. 그래서 이번에 팔레스타인도 이제 총선 치렀고 이라크 총선 치렀고, 저는 뭐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. 그분들이. 그 얘기는 우리가 갈 길이 그렇게 멀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얘기를 나 혼자 괴로워 뭐 이런 거 말고, 그렇게 말고 좀 설득력 있게 공감할 수 있게 써낼 수 있기를 바라요. 저는 이제 뭐 제 작품 많이 쓰는 편이 아닌데 이제 장편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, 지금은 일단 그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에 갔던 걸 한 단편 몇 편 정도는 일단 정리를, 일단 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글을 자기를 알기 위해서 쓴다는 말이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, 너무너무 이게 그 참 도대체 괴로웠어요. 그러니까 그 심리적, 정신적 갈등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단편을 지금 두 편을 썼고, 앞으로 몇 편 더 써서 일단 미뤄두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장편을 쓸 생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